여기는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의 수통골이라는 곳에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 왜 왔냐면은 다이아미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너무 것이니? 멋있어요. 나도 스위스 가서 이런 데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어. 사실은 그냥 부럽다 좋다 이렇게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게 생겼어. 여기가 1층이 세미나실이고, 2층은 뭐예요? 2층은 제조 공정 하는데, 아, 3층. 3층은 제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데, 네. 4층은 사무실, 와. 그리고 옥상은 영화 보는데. 와. 저게 톡 완벽하다. 튀어나온 게 스크린 내려오는 아, 거고. 와. 와. 카페네요. 요즘 핫한 루프탑 카페가 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와. 와, 좋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해도 너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거 내려오면 네. 여기 앉아서 영화 보는 거. 저녁에 전부 와. 다 달아서 분위기 내고. 예쁘다. 너무 좋지. 계룡산 이 영험함이 막. 너무 좋네요. 조용하고 산자락이라서. 제가 요즘 그 미용 자격증 준비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되게 뿌듯한 댓글이 뭐냐면은, 언니 덕분에 삘 받아가지고 펌프 와서 미용 자격증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프사가 애기 사진이야. 그럼 우리가 그 댓글에서 딱 보는 뭔가 스토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내용도 좀 많았어요. 뭐, 27살인데 너무 다른 일을 시작하긴 늦은 거 아닐까요? 뭐 요런 댓글을 달아주신 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영감을 드리고자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다이아미 창업주분이 제 또래의 딸이 계신 분인데 36세에 내일 시작해서 인생 한 2, 3모작 하고 계신 이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여러분 반응이 좋다면은 한 인생 이모작 이모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다이아미 대표님이 어떻게 인생 3모작을 하게 되셨는지 지금부터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이아미를 창업하신 김미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모작 이모 첫 번째 손님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여튼 네. 이모작 이모십니다. 네. 네일아트로 이제 다이아미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런 멋있는 사업도 짓고, 이게 몇 층짜리죠, 지금? 4층 있고, 별관 따로 있고, 세미나도 잘할수 있는 그런 데를 잘 지었죠. 이모작 이모께서 이모작제를 들어가기 전에 피부 네. 미용을 하셨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피부 미용을 했어요. 제가 피부 미용을 한 8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피부 미용이 천직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미용업이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자녀분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 미용을 한 8년을 본인 샵을. 네, 네샵을 했죠.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게 싫어서 조용히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면대면 사람을 맛보고 맛대고 얘기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말을 좀 하면서 하는 게 하고 싶다. 그래서 헤어를 꿈꾸었으나 네. 헤어는 내 체질이랑 맞지가 않고 왜요? 하체가 부실해 내가. 못써 서서 해야 있어. 되니까. 못써 있고 약해서 안 되겠더라고. 피부 미용은 그래서 맞았어요. 앉아서 하니까. 근데 앉아서 하는 미용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네일아트야. 그 자리에서 네일아트는 딱 성취감이 있잖아요. 완성짠? 완성 짠이 예쁘게. 되는데 피부는 3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6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이 이뻐지니까. 그러니까 상담이 3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고 네일아트나 헤어는 그 자리에서 빵? 메이크업도 그 자리에서 짠? 이건데 네. 메이크업은 나는 왜 이렇게 속눈썹 붙이는 게 어려워? 나는 그게 또안 되더라고. 아니, 미용이 다 미용이라도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피부 미용이랑 네일은 맞았는데 네일이 엄청 맞는 거예요. 네일을 딱 시작한 순간에는 어머머, 이거 누워서 떡 먹기잖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그 네일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우리 신랑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피부 미용실을 접고 일본을 따라갔어요. 아, 장사를 접고요? 네. 몇 년도쯤이었어요? 그게 네. 96년도, 7년도 IMF가 여기에 터졌고 나는 아. IMF를 일본에서 있어서 겪지 않은 그 시기? 거기서 3년을 열심히 배웠죠. 거기서 아. 일본 대회도 특히 나가고 일본 선생님들하고 다 친해지고 그때.
그때는 일본에서도 이제 네일 아트가 어느 정도 올라온 때였어요. 살짝 올라왔어요. 그때 톰 홀콤이라는 엄청난 미국의 네. 기술자, 뭐 쿠로사키 에리코, 그때 유명한 사람들을 그때 다 만나서 기술을 다 배웠죠. 일본에서 네일 아트 학원 다니실 때 네. 비용이 어느 정도 했어요, 당시에? 100만 엔. 깜짝 놀랐어. 그때가 1,000만 원. 1,200만 원이지.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으니까 지금 돈으로도 1,2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금방 한 번에는 못 내겠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얼마 일부 주고 나머지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대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네일아트 일본에서 다 배우는데 4,000만 원 들었어. 번 돈 다. 번 돈 다 넣었는데 그 번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돈 투자해서 나 지금 60인데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잖아.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일본에서 네일을 배우러 다니던 시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미나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리고 대회를 하도 나가서 네일 하는 친구들이 어? 김상 또 왔네? 일본에서 선생님들이 어? 김상 또 왔네? 항상 난 또 오는 사람. 가면 있는 사람. 가면 있는 사람. 어디든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때 지금 이미 자리 잡고 반숙한 선생님이 되신 선생님들을 그때 다 사귄 거예요. 그때 같은 동료로요? 선생님으로 동료로. 동료 있던 애들도 지금은 막 선생님이 다 돼 있고 내가 네일아트를 한국에 와서 할 때는 너무너무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가 쉬운 나랑 똑같은 아이들도 나랑 똑같이 선생님이 돼 있고 또 내 선생님들은 이미 선생님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 자리 잡으니까 내가 쉽게 모실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는 어디든지 나타나는 김상 그리고 재료를 많이 사는 김상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투자한 만큼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뭐 난 이 돈을 이만큼 투자했으니 뽑을래 이 생각도 없었어. 너무 좋아서 그걸 다 사서 다 써보고 싶은 거지. 지금 대표님도 그렇잖아. 맞아요. 뭐든지 다 써보고 싶고 네. 내가 그랬거든.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써서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빨간색 네일 팔리쉬를 한 개 사서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여섯 개 아니면 12개. 두 박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업체지. 그냥 거기서 봤을 땐 좋은 손님이야. 샵보다 더 쓰는데요? 그러니까요. 나는 재료를 아끼지 않았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료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여섯 병을 어떻게 그걸 소진을 해요? 나는 거기에 있는 그 유학생들을 손톱 엄청 많이 해줬어요. 유학생들한테 아 우리 집에 와 내 손톱 해줄게. 처음엔 안 와. 맨날 피내니까. 오히려 내가 돈 물어줘야 돼. 근데 그게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하니까 나 베테랑 돼가지고 나 돈 받아야 해, 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해준다면 아이들이 다 오지. 그래서 그때그때 다 연습하고 숙련이 되도록.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꼭 내가 배웠죠. 배우면 어디서 취업하지 않고라도 내가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날짜를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김상을 했어. 내가 오늘 이상을 했어. 거기 다 써놔 이제. 그 수첩에. 나름의 장부가 장부죠. 돼.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꼭 불러. 이 사람은 월요일 손님이야. 화요일 날은 미원이가 와. 수요일 날은 뭐 성아가 와. 목요일 날은 누가 와. 그래서 오는 날짜에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임상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난 지금도 연습을 하라고 그래. 자기가 스스로 숙련을 하라고. 사람들을 자꾸 만나라고. 그러면 자기가 오픈하고 창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네일아트를 처음 접했던 게 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살. 36. 애기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애기들 학교 다니고. 애기들 학교 다니고. 근데 그러면 자녀들 서포트를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챌린지를 해도 될까? 뭐 왜냐면 가정이 다 꾸려져 있는 상태셨잖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미안하게 이렇게 뼈때리는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다 애기 사진이에요. 너무 죄송한데 나의 성취가 아이들의 성취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나도 고3, 너도 고3, 다 고3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은 내가 학교에서 신발이 벗겨져서 춤을 출 때도 당신은 나를 응원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내가 뛰는 거에 같이 뛰어줬다.
감동적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은 그랬어요. 이게 가정 분위기 자체가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뒤에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 같이 그냥 전방에 같이 서서 각자 분야에서 파이팅 하는데 파이팅 하는데 그게 서로 막 맞춰주는 거야. 왜 뛸 때 우리 발목 묶고 뛰잖아. 네네. 근데 그게 보조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어떨 때 팍 하나가 엎어져. 그럼 걔를 다 일으켜서 추스려서 또 같이 뛰고 이게 늘 했던 것 같아. 막 서울을 가요. 네. 그럼 돌아올 때 밤중이야. 네. 내려와. 근데 나한테 힘이 남아있는 거야. 분명히 난 지쳐야 되는데. 네. 몸은 지쳤어. 그런데 내 마음에서 용기가 나.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 나 에너자이저인가? 나 건전지 갈아 키웠나? 나 왜 이렇게 힘이 나? 근데 이게 육체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힘이 나요. 근데 육체도 전해져 그게. 그거를 느꼈던 때가 이제 30대 후반. 맞아요. 그게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 연습도 엄청 가지고 대회도 엄청 나가지고 맞아요. 재료도 엄청 사서 이제 한국으로 언제 돌아오셨어요? 2000년도 초반 IMF를 지나고 나서 2001년도 그때부터 와서 한국에서 네일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샵도 해보고 학원도 해보고 또 큰 학원의 기술 고문 이런 걸로도 근무도 해보고 또 학교의 겸임 전임도 다 해보고 국제대회도 열어보고 국제대회도 참가가 아니라 열어서 그동안 사귀었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다 부르니까 한 12개국 대구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지. 그러니까 막 노력해서 전화해서 막 이메일 불러서 모르는 사람을 불렀던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알았고 내가 일본에서 미국 대회 나갔을 때 사귀었고 거기서 또 아름아름해서 내가 영국 대회 나갔을 때 사귀었고 뭐 스위스 갔을 때 사귀었고 이런 사귀었던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국제심사위원단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됐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네네. 얼룩지기 전에는 계속 그 대회를 해왔었죠. 2019년도까지도요? 네, 했었죠. 근데 그 교수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교수직은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대회를 나갔는데 네. 그 대회에 어떤 한국 사절단이 온 거예요. 네. 거기서 내가 피부 미용할 때 회장님이셨던 분을 딱 만난 거야. 나는 피부 미용할 때 내가 위원이었거든. 네. 내가 있던 영등포구 위원이었는데 거기 회장님이 딱 나타난 거야. 아니 자네 여기가 왜 있나 이러길래 저기서 네일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피부 미용은 어쩌고 아니 저 이제 네일로 전향하려고요. 아 그래? 이제 한국에서 미용대학이 시작되는데 그럼 우리 학교에 강의 좀 나와줘. 그래서 내가 귀국하면서 학교에 연결해서 강의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샵도 하고 있었을 때는 네. 오자마자 샵을 창업했으니까 이제 겸임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를 한 15년 하고 나서 보니 이제 또 대전 근교에 있는 이런저런 대학교에서 계속 연락 오고 또 거기 여기저기 전국을 다 강의를 하다 보니 또 어떤 학교에서 전임으로 와달라고 해서 네. 또 전임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이제 다이아미 브랜드는 어떻게 창업하시게 된 거예요? 다이아미 브랜드는 내일 전임을 그만둘 쯤에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제품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하고 만드는 일에 좀 나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때가 네일화학 쪽에 박사를 또 취득을 했거든요. 어느새 그 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미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제품을 품질이 좋게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다이아미로 들어오게 됐죠. 지금은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있어요. 그 네일화학 박사학위는 뭐예요? 미용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희가 회사에서 네일 세럼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영양제. 네. 근데 그것을 좀 논문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를 진행하면서 네일 세럼을 가지고 논문을 썼죠. 그거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 나는 계속 공부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 시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봐야 알겠네. 아, 본인 연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네, 네. 그래서 막 어디서 이력서 내라 그러면 딱 있어요, 그게. 그걸 쫙 보냅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면서 하면 재밌어요. 그냥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데 저처럼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뭐 어떤 세럼인 거예요? 그 박사 논문과 관련된 세럼. 그게 그때의 케라틴
아니면 수분 보충을 할수 있는 어떤 영양 성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서 좀 긴밀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넣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손톱에 썼을 때. 아니면 그 세럼 다 필요 없다. 손톱을 떼는 게 중요한가? 그냥 맨손톱으로 있는 맨손톱으로 있는 게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손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젤을 씌우죠. 네. 젤을 씌우고 나서 얼마나 신중하게 떼는 거가 관건이에요. 손톱은 딴 거 없어. 속오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서 피로프가 김미원 다이아미 창업주님의 인생 일모작제가 피부미용. 피부미용 이모작제가 네일아트. 네일아트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3년 전에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신학대학교로 다녔어요. 그거 하면서 겹쳐서 제가 네일 쪽은 계속 하고 싶어서 네일 박사를 한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쓰셨을까? 알뜰하게 썼어. 그때 뭐 네일 대회도 다 하고 그때 정말 일을 많이 했죠. 이제 신학대학교를 끝내고 나서 한 1, 2년은 그냥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그때 또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또 권고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한 지 3년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모작 이모의 삼모작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뭐 종교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삼모작 이모의 세 번째 직업이자 이제 본인의 신념. 네, 맞아요.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볼런티어 선교사 같은 느낌의 우리 김미원 이모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인생에서 제일 바빴던 때가 언제였나요? 그 바빴던 때의 의미가 달라요. 육체적으로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내가 내 삶을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돈을 번다고 네. 또는 자녀를 키운다고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타닥거리면서 다니지만 정리 아니 안 된 바쁨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제일 바빠요. 정리된 바쁨. 다 정리가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요. 파도가 쳐요. 막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파도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막 나무가 막 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나고 지금 막 직원들이 뭔 일이 난 것 같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나의 심연을 보면 뿌리가 딱 박혀 있어. 이거를 딱 바라보는 순간 여기가 잠잠해져. 정말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난 지금이 가장 바쁘면서도 지금이 가장 안정돼요. 옛날에 젊을 때는요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늘 바빴고 늘 눈물이 났고 늘 힘들어서 이거 언제 끝나지? 나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맞아? 나 인생이 이렇게 힘들면 돈은 잘 벌었거든요 그때. 나 이렇게 인생이 힘들면 나 그만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 의미 있어. 이렇게 바뀐 거 같아요. 그게 달라. 지금 옛날에 나의 바쁨과 지금의 나의 바쁨. 그러면 우리 삼모작 이모의 첫 번째, 두 번째 직업은 이제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었고 세 번째 직업은 뭐 어차피 돈도 발생이 안 되고 정말 의미를 위한 직업인 거잖아요. 너무 좋아. 최고야. 이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막 돈을 벌면서 막 이렇게 챙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재산을 쌓고 안정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정리할 때로 가잖아요. 네. 정리할 때로 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인사이트를 계속 구하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나는 왜 인제 알았지? 왜 나는 60이 돼서 이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마. 괜찮아.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아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거 다 네 거 안 돼.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그거 지금 마치 네 거 하려고 하는 거 같지? 그거 아니거든. 다 남의 거야. 그런데 나눠주려고 맘 먹으면 해.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의미 있어질 거야. 근데 네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안타까워. 뭐 이런 거. 진짜 그래. 일에 있어서 일을 할 때 막 치여서 쳐내듯이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그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정말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네.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혹은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이든 뭐든 어려운 시험들 있잖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간 분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기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그걸 어떻게 분배하나? 네. 와, 잠을 줄여야지. 뭐 딴 게 있나? 나는 잠을 한 두세 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일에 좋아지면 네. 좋아지면 잠이 안 오는데? 잠 안 오지 않아요? 내일 아탈 때? 잘 와요. 잘 와! 전 하루 6시간, 8시간 자야 돼서. 아니 6시간 조금 자는 거지 그 나이에. 잠 많을 때인데. 잠을 안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 네. 저는 그 막 뭔가 열심히 할 때는 거의 그냥 잠을 한 몇 시간 안 잤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미를에 들어와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시작할 때 그때도 두세 시간 이상 안 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안 잔 게 아니라 그냥 안 자줬어요. 계속 뭔가 뭐가 생각이 나고 네, 아드레날린이 돌아서 잠이 막 깨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리고 다 너무 어렵고 상황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거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도 있었고 해야만 했고 그때는 잠 안 자고 성실하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내 좀 좋은 점이 나는 뭐가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게 없어요. 나한테 맡겨진 일이라면 뭐든지 해. 나는 지금 내가 다시 휴지를 집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 그럼 난 할 수 있을걸? 난 되게 의미를 둘 거니까 거기에 모든 일에 의미를 두니까 근데 의미를 두고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짜임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일을 진행하지 말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시간을 한번 짜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짜보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막 무턱대고 다니니까 막 힘들지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때 가치를 두고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나는 이것도 잘 먹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싶고 다 하는데 애도 어디다 맡기고 싶어. 그럼 돈이 없잖아. 그럼 차라리 애를 맡기고 다른 건 다 제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분배를 내가 지금 배울 때야. 그럼 배우는 거예요, 분배. 그래서 그때 시간 분배는 쫙 24시간 펼쳐놓고 하시고요. 돈의 분배는 그냥 가장 마음이 가는 쪽, 열정을 가장 많이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단 밀어준다. 가정에서. 아, 가정에서 이제 엄마가 뛰어야 될 타이밍이 있고 딸내미가 뛰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아들이 뛰어야 될 타이밍 이렇게. 우리는 각자 그렇게 뛰었어요.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댓글에서 네. 뭔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시기인데 이걸 전환을 핸들을 틀까 말까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터닝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나? 이러면 해야지. 재밌는데 그게 자기의 재능인데 그럼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가다 우리 댓글 보면은 언니 영상 보고 네일아트 좀 관뒀었는데 지금 하고 싶어서 두근두근 해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하셔야 되겠네요. 하는 거죠. 두근두근 할 정도인데 그럼 자기 심장이 뛰는 거잖아. 그럼 해야지. 나도 네일아트 배울 때 너무 좋았어. 20대에 결혼하고 아기 네. 낳고 피부 미용하셨고 30대에 네일아트를 하시다가 40대쯤에 이제 교수와 이제 교육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5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100세 인생이니까 40~50년이 남았잖아요. 80세 정도까지 살겠죠. 80 몇 살 정도. 옛날에는 목표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목표를 이제는 안 가져요.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제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루를 그냥 기쁘게. 내한테 맡겨진 걸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충성되게. 네. 그거. 목표 없어요. 나는 뭐 다이아미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 모든 게 그냥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제가 요즘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제 불교 관련 책들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그냥 모든 그날 충실하게 일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 그거 강력한 힘이에요.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네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아니냐? 하루하루 내가 충실하게 살면 오늘 이긴 거야. 왜 우리 이런 거 하잖아. 오늘 파이팅! 네. 이러죠. 뭐가 화이팅인데 오늘 가서 뭐 어디 가갖고 물건 잘 팔고 오면 화이팅 이게 아니라니까. 네.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고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잘 살았나 이게 화이팅. 오늘 승리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키셨어요 이거요. 네 마음에 불안함이 왔어? 네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어? 네 마음에 누구가 질투가나? 그럼 실패한 거지 그 하루를. 네 마음이 즐거웠어? 네 마음이 오늘 평안해? 승리! 최고인 거야. 그 승리, 그 평안이 쌓이면 아이고 이 사람을 누가 이겨? 이렇게 봐도 평안하고 저렇게 봐도 평안한데. 근데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살려고 막 여기에 막 질투, 미움 막 이런 게 있어? 그 사람은 끝까지 실패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가시가 생겨. 다 어그러진다고.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평안한가 이걸 보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이제 그 뭐가 가시가 생겼나 뭐가 누구를 미워하나 엄마한테 엄마하고 힘든나 뭐 애인하고 싸웠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을 움츠려뜨리고 우울증을 오게 하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내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 까지만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그냥 하고 싶다 요 정도의 아이디어에서만 그치고 있었던 게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던져야 될지가 확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찾으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치가 딱 생겼을 때 뭔가 시작해야 돼요. 가치 없이 물건을 만들면 판매를 하는 걸로 끝이거든요. 네. 판매를 하는 걸로 그치면 굉장히 고갈될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잘하실 거예요. 엄청 똑똑하시잖아.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느낀 점이 서희 대표님은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서 지혜롭게 옳은 길을 잘 찾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바쁘게 지금 사는 것 같고 막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거 딱 정리하실 거라 아마 어느 순간 되면 정리하고 아 이거 옳지 않아? 난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방향 설정도 딱 하고 이렇게 흐르듯이 가는 어떤 그 디렉션의 방향을 딱 보고 그렇게 정리하실 것 같아. 정말 똑똑하거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우리 댓글 중에 언니 저는 20대 후반인데 뭐 해도 될까요? 30대인데 뭐 언니 보고 그래도 뭐 자격증을 따는데 힘을 얻고 있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저보다 먼저 길을 가신 눈밭을 걸어가신 다이아미 창업주분한테 좀 영감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했던 기획인데 제가 힐링받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 서희 대표님 영상 보고 네일 아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 깊이 열정으로 온다고 하면 그게 막 좋아하는 마음 이상의 내가 여기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상의 힐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식으로 제대로 잘 배우세요. 좋은 학원 가서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저희 네일그램마 영상도 많이 보시면 연습도 하셔서 합격하고 네. 그리고 수없이 연습하세요. 수없이 연습해야 돼. 그러고 나서 네. 창업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네일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이든 모든 업계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통용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트레이닝이지 뭐 인생은 그냥 훈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너무 힐링되는 얘기 뒤에 이런 말을 해서 뭔가 송구한 느낌이 있기도 한데 회사원 C채널에서 C채널에서 네, 회사원 C채널에서 네, 다이아미 제품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네. 네. 다이아미 어떤 제품들을 판매한지는 회사원 C채널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안녕.